지난 이야기, 우리는 썬데이 마켓 갔다가 올드타운 커피 들렸습니다. 비가 조금 오네. 그럼 오늘은 어디 가는 걸까요? 오늘은 코타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이아 봐. 코타키 나발루 하면은 시푸드 아니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오늘 시푸드 끝판왕 한번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코타에 왔을 때 웰컴 시푸드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진짜 새우를 너무 많이 시켰어. 막 한 60마리, 70마리를 시켰거든요. 너무 양을 많이 시키면 다 남아요. 남으면 아깝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페이중 시푸드로 왔습니다. 원래 저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먹을게요. 여기도 엄청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 주문 저기서? 아무데나 먹어. So we get to choose the seafood? Yeah. Oh, okay. Black pepper. 크림새우 조개. 300. 300이 얼마 몇 마리나 돼? 두 명, 세 명. Black pepper. 그리고 칠리. 칠리 300g. 500. Minimum 500g. 아, minimum. Yeah. Okay, 500. Fried rice. 기본. 계살볶음밥. 계살볶음밥 먹자. 자. 오징어 튀김 시켜 그러면. Okay, we also wanna order one 오징어 튀김. 자, 그러면 제가 해산물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얘네들. 오케이. 500g. 자, 조개 500g이겠죠. 500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해준거요. 자, 여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공간. 저 뒤에도 다 해준 뭐예요? 약간 이른 시간이죠? 5시 8분 정도 됐고요. 저녁 시간이 되면요, 이곳은 꽉 찬다고 하네요. 저기도 유명한 집이라고? 후아힝도 유명한가 봐요. 저기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니까요. 라이 아빠가 사랑하는 맥주를 하나 시켰고요. 우리 라이는 스프라이트를 하나 시켰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제가 한 잔 따라주도록 하죠. 한 잔 받고 한 잔 따라봐. 자, 그럼 가볍게 짠을 할까요? 주는 이런 것들 함부로 집어 먹으면 또 돈이 나간대요. 사실 이거 먹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옆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피면 만능기시래요. 엄청납니다. 여튼 여기서 알게 된 현지인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코타가 정말 해산물은 짱이라고 합니다. 쿠알라룸푸르 쪽만 가도 해산물이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대요. 진짜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면 이 코타키 나발루로 와야 된다는 말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조개입니다. 이게 500g이래요. 괜찮습니다. 양이 적어서 마음에 들어요. 어차피 많이 있어봤자 남깁니다. 남기면은 아까워요. 자,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속으로 넣겠습니다. 길인데?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게살볶음밥이 나왔습니다. 게살볶음밥, 볶음밥 맛이에요. 아마 그 제 구독자분들 제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맛 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합니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저는 뭐 돈 받고 뭐 홍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고. 김나희가 주문한 오징어 튀김과 우리가 좋아하는 크림 새우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메인이죠. 자, 요것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크림 새우입니다. 크림 새우부터. 이거야. 야시장보다 맛있어? 야시장보다 맛있어. 지난주 야시장에서 제가 진짜 동남아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진짜 맛있네. 이 새우살, 뚱뚱한 살을 이렇게 소스에 딱 뿌려서 그냥 먹는 거죠. 아,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자, 오늘 순위를 매기자면요, 저한테 당연 으뜸은 블랙빈 소스가 넘버1이고요. 두 번째 오징어 튀김이 2등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소스, 야, 이 소스. 게살볶음밥은 그냥 거들 뿐. 하지만 오늘 실패는 바로 이 조개입니다. 칠리 소스 조개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드디어 제가 오늘 KK 마트 갔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섹션이에요. 위스키 섹션이 있는데, 자, 맥주 하나에 10링깃이 타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25%짜리 이거 하나면 저 하룻밤 끝나거든요. 자, 이거 딱 보면 8.10 링깃이에요. 엄청 싸죠? 근데 요거를 여기 맥주에다가 살짝, 술 좋아하는 라이 아빠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와서는 돈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술값이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주 효율이 좋죠. 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 얘네들이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캔슬 시키세요. 얘네들 3링기씩 받아 처먹습니다. 얘네들이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라이 아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말레이시아 하면 뭐다? 이 해산물이요,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그 어떤 동남아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왔습니다. 자, 이곳은요 쌍둥이 하늘 해산물 레스토랑. 지난번에 갔던 것과 다른 곳이죠. 되게 높네. Okay, this one butter. And okay, this one. Two black pepper sauce. And the squid with the black pepper sauce. Okay, and fried rice. Which one's better with the butter sauce? I choose this one, right? This one's better? Okay, that one then.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쌍촌 해산물 가게 왔거든요. 이곳은 어떨지 또 맛을 한번 또 이 전문가가 보고. 개소리 집어쳐! 자, 이왕 이곳에 왔으니까 이곳 어떤 필링인지 한번 인테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웰컴 투 코리아죠 뭐. 여기가 더 시원한데? 자, 역시 한국 사람들 없네 많아요. 라이 아빠, 아,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모닝 글로리 볶음밥, 그리고 블랙빈 소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오징어로 했고요. 자, 이번에는 버터 소스를 조개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맛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오늘은 블랙빈 소스를 오징어로, 물론 걔도 블랙빈 소스를 했습니다. 블랙빈 소스가 짱. 개인적으로는요, 몇 가게 블랙빈 소스도 맛있어요. 물론 맛있는데 몇 가게도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버터 소스. 버터 소스는 맛이 다 비슷해요, 그지? 개인적인 추천으로는요, 버터 소스는 새우보다는 조개가 더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칠리 소스 맛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입맛에는 좀 안 맞아요, 칠리 소스가. 저는 그냥 버터 소스랑 블랙빈 소스가 짱이다. 그리고 이곳에 왔으면 모닝 글로리. 아, 블랙빈 소스 꽃게도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래? 없어 보이냐? 어저께가 더 낫냐?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과연 쌍천과 해종보 둘 중에 어떤 곳이 해산물이 더 맛있나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쌍촌보다는 해종보러 가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일단은 게 사이즈 자체가 틀려. 쌍촌은 그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여기는 그냥 우연히 그 삐끼한테 걸려서 들어온 데거든요. 오늘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페이중 시프 들어왔습니다. 원래 저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근데 우연히 삐끼한테 알게 된 곳이 더 맛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거야.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까지 라이 아빠를 구독 안 하셨다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단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같이 여행합시다. 시민 빈지노 향수를 뿌리즈 차가운 내 코에 so stinky. 아 맨날 똑같은 춤 추상적인 촌뜨기 네버랜드로운 겨운 하나만을 뺏네. 저기 보이는 딱딱한 빌딩과 사격이 육수두배 머리 마음은 가츠 봄 같은 난데